안녕하세요, 라비센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홈트는 힙업 운동이에요. 억미살 때문에 다리가 짧아 보여 고민이라면 이 운동을 따라해보세요. 소파 아래 바닥에 앉아 상체를 기대주세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두고 양손은 깍지 껴서 머리를 지지해줍니다. 허리 힘이 아닌 엉덩이와 뒷벅지 힘으로 고관절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20회씩 3세트예요. 이번에는 두 다리를 골반보다 더 넓게 두시고 앞꿈치를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엉덩이와 뒷벅지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20회씩 3세트예요.
이번에는 두 다리를 모아서 뒤쪽 허벅지 위에 오른쪽 다리를 접어 올려줍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다리당 10회씩 총 3세트 진행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런지예요. 앞, 뒷다리 모두 90도를 이루도록 내려가 주세요. 10회씩 2세트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런지 자세에서 뒷다리가 떨어져도 될 만큼 앞다리의 체중을 옮겨주시고 고관절을 접어 엉덩이를 뒤로 빼며 상체를 숙여줍니다. 양쪽 10회씩 3세트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고관절을 접어 상체를 기울이면서 앞다리를 접어주시고 동시에 뒷다리를 들어 길게 뻗어줍니다. 중심 잡기 힘들면 의자를 앞에 두고 한 손으로 잡아주세요. 10회씩 3세트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같은 자세에서 뒷다리를 뻗어주면서 동시에 양팔을 위로 뻗어줍니다. 손부터 뒷다리까지 사선 일직선이에요.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찬가지로 중심 잡기 힘들면 한 손으로 의자를 잡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0회씩 3세트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소파의 뒷다리를 얹고 발끝을 세워 고정해 주시고 고관절을 접어 상체를 기울이면서 앞다리도 접어줍니다. 마찬가지로 10회씩 3세트예요.
오늘도 홈트 끝까지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따라하기 쉬운 홈트와 함께 만나요.